요게 세팅. Language에 당연히 한글은 없습니다. English로 플레이하고요. 아유, 이거 유튜브에 올릴까? 유튜브에 올리려면은 일단 이거부터 해야 돼.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비 나이트 테러. 오늘 진행할 게임은 좀비 나이트 테러라는 게임이고요. 약간 레밍즈 비슷한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일단 옵션부터 설정을 하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 해상도 1920-1080 풀스크린 이거 수직 동기화 컨트롤 유튜브 하이. 아니 유튜브 올릴까? 올릴까 말까? 어쨌든 일단 시작하면 되겠죠? 역겹다고요? 아, 이거 UI가 특이하긴 한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이건가 봐요. 이게 플레이 아니려나? 무비 나이트 테러. 컨테미네이트 3명, 14명 이상 도전 과제 모든 인간을 죽여라. 메뉴 열기. 사이클 캐릭터 셀렉션. 퍼즈가 있네요. 셀렉트 뮤테이션 1부터 9까지 무브 카메라. 아니 영어 잖아. 언셀렉트 줌인 줌아웃 해보죠. 지면 아니 모르면 죽으면 되지. 게임 실력은 맵지만 똥캠 찾는 실력은. 아유 JJ 프롬 더 콜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라는 거지? 샬라샬라샬라. 로메로. 이거 좋아. 아무튼 좋아. 뭐라고? 아이 뭐라는 거야? 인터페이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쨌든 인간들 죽이면 되겠죠. 주사를 놓으면 좀비로 바뀌는 건가? 찍. 오. 저기가 탈출구인가? 탈출구가 어디지? 여기랑? 여기도 놓아주면 안 될까? 허미. 화장실이죠. 이거 문을 못 여나? 테스트푸드 도전 과제를 달성함. 얘들도 좀비 만들어야지. 이거 문 여는 방법은 없나? 냠냠냠. 좀비는 문열줄 모르나 봐요. 제가 이거 막고 있네요. 피니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인간을 죽이는 그거 업적 같은 게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도망치면은 업적은 못 깨는 거겠네요. 레벨 컴플리트 챌린지 오버킬을 이거 양 실패. 끝에 사람 만들면 될 듯. 그러면은 양옆에 한번 주사를 넣어보죠. 챌린지는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맨 끝에 있는 양반들을 그냥 맨 끝에만 하면 되지 않나? 도망 못 가게. 저런 부술 수 있는 문이 있고 이런 거는 못 여는구나. 근데 저기 못 열어도 여기서
다 먹으면 되잖아. 맛있죠? 냠냠, 냠냠냠냠냠. 오버킬 컴플리트. 졸라게 큰 TV가 있어. 켜봐. 네가 켜봐. 티비 어우야.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우. 이제 총 쏘는 애들이 나오나 보다. 아, 얘를 하면 안 되지. 다시. 총 들고 있는 애를 감염시켜야지.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어, 뻑. 얌. 좀비가 되어라. 빨리 감기. 이건 뭘까요? 아, 이렇게 좀비 보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저 벽을 깨라고 지시를 하면은 쟤들이 가서 뚝딱. 오케이, 알겠어요. 퍼펙트 어쌔신. 좀비를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인간을 죽여라. 저걸 얻으면은 이제 새로운 좀비를 얻을 수 있나 보네요. 아니, 벌써 실패했는데요? 야하. 아, 일단 다시. 일단 저 몽디드네부터 감염을 시키고. 얘기도 총이랑 몽둥이 들고 있네요. 쟤들도 감염을 시켜야겠죠? 얘도 총 들고 있고. 아, 일시 중지. 저기는 어떻게 하지? 좀비는 마약이 있다고요? 저기도 총 들고 있는데 지금 약은 3개 플러스 1개에서 4개. 여기도 칼 들고 있는데. 얘도 칼 들고 있고 총 들고 있고. 얘를 감염시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좀비를 처리하려나?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봅시다. 그러면 쟤 둘 다 감염시켜야 되나? 얘만 하면 어떻게 돼? 총 맞고 죽겠지? 허참, 겁나 잘 쏘시네. 그러면 결국 쟤 둘 다 감염을 시켜야 되나? 얘도 감염시켜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전부 감염이 되나? 쟤는 뭐지? 신문 읽고 있는데? 여기도 총 들고 있는 애가 있고, 여기도 총이랑 칼이랑 있는데. 아, 이거를 먹으면은 4개가 다 차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1, 2, 3 해주고 얘까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빨리 감기.
아유, 좀비들, 멍청한 것들. 여기로 가서, 아, 저기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로 가서, 에? 뭐야? 저기는 어떻게 들어가지? 뒤에 손 나오는 거 연출 같잖아. 연출 같다고요? 아, 저렇게 되네. 퍼펙트 어쌔신 컴플리트. 요거 일시정지를 잘 활용해야겠어요. 하던 일이 다 돼가고 있어. 헤이 아인슈타인, 어쩌고 저쩌고. 크리니컬 트라이얼. 에,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위에 이상한 발전기 같은 게 있어요. 저거를 깨면 되나? 아, 이걸 깨면은 문이 열리는 건가 보다. 아, 총! 도망간다. 냠냠냠. 오, 저런 것도 있네. 빛을 받으면은 좀비가 죽네요. DNA 유전자. 이거는 뭐 점프하는 건가? 일단은 이거는 단축키가 3번인가? 단축키 3번. 여기서 얘한테 놓으면? 뭐야, 고정됐는데? 쟤를 어떻게 잡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들면 되나? 안 되는데. 아, 뒤에 더 온다. 망했죠? 일단 리트라이 하겠습니다. 이거 리트라이 단축키는 없나? 키, 컨트롤, 줌인 줌아웃, 스피드업, 좌측 컨트롤, 아, 컨트롤 휠 업 휠 다운, 무브 카메라. 뮤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카메라 이동시킬 수 있고. 알겠습니다. 리셋은 단축키가 없나? 리스타트 레벨이 없네요. 자, 저 양반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일단 이것부터 부수고 시작을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쟤를 잡을 수 있지? 일단 다시 해서 저거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거를 지금 부수지 말고 좀비들 위에 다 모은 다음에 부수면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가? 아, 그냥 넘어가고 끝이구나.
쟤를 죽이는 게 아니네요. 일단 일시 정지하고. DNA 획득. 잠깐만. 저거부터 부숴야 되는구나. 빨리 감기하고. 깨고, 여기 내려가서. 일시정지. 얘, 뒤로 가. 아니, 너. 잠깐, 잠깐. 대놓고 보였지만 중괄에겐 안 보였다. 아유, 두 마리나 변이시켰네. 저거 부수고. 요건 뭐죠? 좀비를 희생시켜서 DNA를 획득합니다.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알겠네요. 시크릿 드러그 스테이시. 아이고,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일단 저기는 가야겠죠. 저기를 가서 총든 애들을 다 감염시켜야겠죠. 아유, 왜 이렇게 복잡하냐. 레밍즈 생각하시면 되지만 레밍즈를 아실만한 나이가 아닌 게 함정. 레밍즈는 알지만 레밍즈는 안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보내고, 몇 마리는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변이에서 한 마리 이쪽으로 보내고, 이거 깨고. 아니다, 일단은 이거 깨지 말고. 저쪽으로. 아, 지뢰가 있네. 아, 다시 해야겠다. 참. 아, 못볼 수도 있죠. 아, 6마리 보내면 되겠구만. 6마리 정도 보내면 되겠죠. 이거 두 개 부수고. 빨리 감기. 기적의 시야. 기적의 시야. 1, 2, 3, 4, 5, 6, 7. 아니, 넉넉하게 7마리 보내죠. 위로 보내고. 일시정지. 주사. 이것이 서른한. 서른한. 스플래시 데미지 있는 것 같은데? 아이, 같이 죽네. 애초에 저기 다 보낼 필요가 없구나. 내가 위에 갔다가, 아, 잠깐만! 아래로 보내면 안 될 느낌인데. 방금도 실패한 게 아닌데. 괜히 리스타트 했네. 일단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요. 에이, 멍청하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빨리 감기. 스테이.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밑으로 다 갔다 올까? 굳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미 다 가고 있어요. 창문 다 부수고. 위로 가서 위치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실패네. 다 터지겠네. 전멸각이다. 전멸각이죠. 여기로 내려갈 수 있구나. 근데 저기도 지뢰밭이긴 해요.
일단 위로 가볼까? The end is nigh. 여기에다가 좀비 하나 배치해서. 아, 아닌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내면 되나? 한 마리는 옆으로 보내고. 저 위에 총 든 애가 있나? 총을 들었나 안 들었나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요요하고 있는 애 있고. 뭐 요요로 좀비 때려 패진 않겠죠? 가자. 저기는 3명 올라가면 부서진다는 얘긴가? 해보면 알겠지. 맞네요. 3명 올라가면 부서져. 이제 어떻게 해야 저 지뢰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아까처럼 내려가면은 지뢰 스플래시 때문에 다 터질 것 같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 친구를, 아 지금 감염은 안되고 저걸 먹어야 감염이 되는데, 저걸 먹으러 가려면은 저 지뢰밭을 뚫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한두 마리씩만 보낼 수 있을까? 일단 얘 없애고, 이거 부수고, 또 한 번에 내려가서 몰살할 것 같은데. 아, 젠장.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깨고. 아, 진짜. 일단 빨리 감기 그만하고. 저거 지뢰를 어떻게 없애지? 되게 좀비들 몰려다니네요. 쟤들은 지뢰 안 밟나? 밟네. 그러면 여기서 한 마리씩 보내려면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건가?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더 보내고. 뒤로 보내고. 얘는 부수고. 그 다음에 앞에 가는 애가 이렇게 보내면은. 그러면 한 마리 더 내려가야 되잖아. 얍! 한 마리만 보내기 성공. 중간에 저거 철문인데. 철문이에요? 좀비들 많이 보내면은 저거 지뢰 터져 죽어요. 스톱! 너 멈춰. 아유, 배잉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밑에 지뢰가 있어서 좀비들이 몰려가면은 지뢰 하나에 좀비 여러 명씩 싹 쓸려버려요. 그래서 한 마리씩 보냈어요. 아, 얘를 반대 방향으로 할걸. 잘못했다. 자, 이제 주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아, 칼 든 애랑 총 든 애를 먼저 감염을 시켜야 되는데. 네 명이나 있네요. 약통 위에 부셔지는 발판이다. 여기 부서지는 발판. 여기 총 든 애부터 감염을 시키고. 여기도 총 든 애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한 마리 밑으로. 어이, 좀비 떨어져 죽었네. 잠깐. 감염.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기는 다섯 명 가야 되고, 여기는 열 명 가야 되는데, 애들을 전부 다 저기 위로 올려 보내야겠네요. 이거 부숴도 되겠다. 이렇게 가서 저거 부수고 내려와서 여기로 갔다가 한번 왼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그리고 저거를 먹어야 돼요. 저거 먹고 자 이제 빨리 감기. 저 무기 든 애들도 다 감염을 시켜야겠죠? 왜 피니쉬가 뜨지? 저기는 갈 필요가 없나? 아, 여기로 가면은 좀비가 안 죽는구나. 왜 지금 알았지? 극단적인 시야. 여기 끝에서 좀비들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여기 찍고 오른쪽으로 가서 다 쓸어버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오면은 끝. 네, 모든 인간을 다 죽일 수 있겠죠. 아, 다섯 명이 안 되잖아. 잠깐. 으아, 으아, 으아. 이거 10명 되나? 저희까지 10명을 데리고 가는 게 중요했던 거구만. 근데 뭐 챌린지까지 다 깨긴 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혼합폭발물 뭐야? 뭐 하는 거야? 터진다? 터져요? 멍청아. 그러면 저 폭발물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 디스트로이 더 벤. 벤을 파괴하세요. 좀비들이 얼마나 나오지? 물 얻고 이거 파괴하고 제가 벽을 부숴야 되지 않나? 부숴볼까 일단? 아, 야, 왜 저렇게 쎄, 쟤는. 뭐야,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자. 폭발은, 이렇게, 아, 좀비가 터지는 거구나.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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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은 왜 서로 총격을 하고 있지? 마지막 생존자에게는 바이러스를 드리겠습니다. 안 되네. 소드마스터. 경찰은 왜인지 감염이 안 되네요. 이것도 좀비 터트리면은
먹을 수 있고. 여기도 소드마스터 있는데? 여기도 터트리면 끝인가? 아, 실. 1, 2, 3, 4, 5, 6. 퐁. 아, 아, 아. 아, 아. 아유, 오질라게 세네, 진짜. 아유, 지나가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직거린다고요? 아, 지금 빨리 감기해서 그래요. 예, 네, 원래 이렇습니다. 아니, 소드마스터 드럽게 세네. 쟤 왜 저렇게 세요? 이러면 실패인 것 같은데. 실패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일단 다시 내려가 봅시다. 저거를 먼저 먹어야겠다, 일단. 얘부터 감염시키고, 이거 부수고. 소드마스터는 터트려서 잡아야. 그죠. 소드마스터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트마스터는 폭발에 약하다. 킹간마스터. 일시정지. 터져요. 님도 터져요. 터져요. 좋아요. 터져요. 아, 밑에도 몇 명 가야 되는데. 터져요. 아, 너무 많이 간다. 다 가도 상관없나? 아닌데. 쟤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위로 가서 저거 먹고. 이거 터트리고. 이거 먹고. 위에 감염시키고. 양쪽으로 갈 거예요. 위에, 아, 잠깐만. 아이, 떨어져서 뒤졌잖아. 아하. 젠장. 아, 벤이나 한번 터트려볼까? 아! 됐나? 성공인가?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벤도 터트렸고. 아, 이 정도면 됐지. 계단이 끊어져 있네요. 폭발물 먹고 터뜨리고. 이거는 몇 마리 희생을 해야 되네요. DNA가 모자란 걸 보니까. 터져요. 여기 밑에도 내려가고. 저기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저 화질로.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계속 저 화질로 보세요.
고화질로 보지 말고. 저기 터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가? 근데 지금 문제가 좀비 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아예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라서. 일단 위로 올라가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라가지? 스타일이 달라졌다고요? 저거 여러분들의 그 빛과 같은 도네이션에 힘입어 캠을 새로 바꿨습니다. 에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제 이런 것도 돼요. 캠을 머리요. 머리 내일 깎을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일단 위로 올라가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지나갈 수 있나 본데. 일단 재시작할게요. 틀린 것 같아. 캠을 비싼 걸로 새로 샀습니다. 조명은 조금 꾸져서 약간 어두운 느낌은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 밝아지는데. 일단은 저거 문을 열어야 되나봐요. 이거 문을 열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문을 못 열지 이거? 아, 네, 저거는 방향 바꾸는 앤데. 뭐 저것도 있는 걸 보면은 먹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해석을 못 하겠네요. 폭발시켜서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 네, 문을 여는 건가? 해볼까요? 터져요. 안 여네요. 아, 미안하다 좀비야. 아니면 옆에 좀비를 터뜨려서 위로 날려보내는 건가? 해볼까요? 터져요. 아, 잠깐만. 불타라. 얘를 터뜨리면? 아, 위로 올라가지지는 않네요. 아니면은 여기서 저기로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내려가 볼게요. 다시 내려가고 이거 먹고 터져야. 여기서 하나 둘 터뜨려서 위에 저거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DNA로 만들고. 아, 저기 TV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더 크게 터지네요. 저거 이동하는 좀비로 바꾼 다음에 터뜨리니까 더 크게 터지네요. 저거 TV를 눌렀어야 하는 거였구나. 챌린지는 모든 인간을 죽여라. 킬데몰. 밑에가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DNA로 만들고 터뜨리고 DNA로 만들고 여기서 이동하는 좀비 만들어서 저쪽으로 올리고 부수고 부수고. 여기 다섯 명이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잠깐만. 일단은 저기 다섯 명이 올라가면은 부서지니까 몇 명만 먼저 올라가야겠는데. 저거 부수고 저거 부수고 똥 싸는 애 감염시키고. 이제 얘도 필요 없고.
아유, 똥 싸다가 좀비한테 습격당하면은 얼마나 괴로울까. 아이, 불쌍. 자, 일시정지.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둘 다 가야겠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얘를 이걸로 바꾸고 터뜨리면 얘도 터뜨리고 일시정지하고 이제 저기는 이렇게 싹 쓸고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 터뜨려주면 되고 밑에도 몇 마리 가서 저것들을 싹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좀비가 밑에 떨어져도 살아있나? 해보면 알겠죠? 아, 죽는데? 죽네요.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 맞구나.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겠죠? 여기는 그냥 터트리면 되고. 뭐야, 안 터지네? 이거는 얘로 터트려야 되나 보다. 큰 폭발. 밑에 있는 애들 다 DNA로 바꿔주고 처리해. 전부 DNA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가 있는 좀비들이야. 얘를 터뜨리면 안 터지는데? 저것도 밑에서 터뜨려서 죽이는 건가? 해보죠.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고. 아, 이쯤에 왔을 때 일시정지 애를 바꿔주고 터뜨리면 안 죽죠. 아유, 몰라. 저거 챌린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꼭 챌린지를 해야 할까? 아니, 잠깐. 그보다 여기는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얘를 터뜨리면? 아씨. 네, 리트. 일단 했던 부분은 빠르게 넘어갑시다. 하나 터뜨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거 부수고 이거 부수고 한 3마리 정도 저기 보내고 쟤들 다 처리하고 여기서 스탑. 일단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뒤로 돌리고
빨리 감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지. 빨리 감기하면은 저기 좀비가 다 모이겠죠. 그 다음에 저 큰 애를 터뜨리면은 그 폭발 때문에 저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해보자고요. 간다잉. 깔끔하게 슛 되는구만. 잠깐 반대쪽으로 보내. 한 마리 터뜨리고 이거를 안 했네. 나머지는 이제 그냥 빨리 전진하면 되겠죠? 위에 올라가서 쟤들도 처리하고. 이 문은 안 열리는 문인 것 같아요. 애들 다 올라가서 저거 처리하고 다시 한 대 모아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저기도 좀비가 있는데 어디서 터트려야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여기서 터트리는 건가? 해볼까? 이렇게 하면 위에 좀비가 두 마리 생기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터트리면 되겠지? 아 이거 하... 저 여자도 옆에 왔을 때 터뜨려야 했네. 아이 저거 하나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아씨. 아 아니랬네. 이거 밑에도 어차피 이거 부수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큰 폭발 시키면 되겠죠. 키우고 터뜨리면 부수고 저거 다 좀비로 만들어주고. 저거 하나 때문에 대폭발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보내고 얘 죽이고 저 위에 하나 때문에 실패네. 아니랬네요. 진짜로 터트리고. 아이 그거 아닌데. 터트리고 끝에서 터트리고 여기서 터트리고 천천히. 아 젠장 실패했는데. 너무 아니랬죠. 반대쪽에서 떨어지면서 터져야 하나보다. 어허 안아. 이게 안돼. 이러다 다시 해야겠는데. 아 다시 해야되네. 아 아, 너무 아니랬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감기해서 아 여기서 돌려보내고. 아 잠깐만 터트려.
여기서 옆으로 보내고 창문 깨고 옆으로 가서 저거 싹 쓸고 얘들 밑으로 보내고 쟤들만 다섯 명 미만으로 보내야 저 바닥이 안 깨지니까 이렇게 싹 보내고 여기서 점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뒤로 여기서 앞으로 마리가리를 시켜서 모아줍니다. 모아준 다음에 대폭발 터져요. 이제 얘 필요 없고 여기서 터지고 아니 잠깐만 일단 길부터 막고 여기서 터지고 오케이. 이제 빨리 감기. 여기서 얘 크게 터뜨리고 됐어 됐어. 빨리 감기 일시정지. 이거 풀고 이제 여기 감염 됐으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두 개 다 터트려 줄게요. 펑. 여기도 아하 아 잠깐만 또 또야 또 아 잠깐만 일단 하하 잠깐 또 멍청이 아니야. 아니 터져 옆으로 이동 둘이 가면 바로 옆으로 보내고 밑으로 보내고 아 이걸 안 켜네. 밑으로 내리고 다 처리하고 얘 필요 없고 이제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됐어. 아유 빨리 감기 좀 자제해야겠다. 아 너 말고 너 말고 얘 아니 너 말고 터져. 얘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여기 터지고 이제 다시 빨리 감기 하고 얘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한 마리는 대폭발 일으키고 아 저렇게 위로 보낼 수 있구나. 지금이다. 확실히 처리했고 여기서 큰 폭발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싹 정리하고 이제 여기 떨어지면서 아! 떨어지면서 써야 되는구나. 여기 정리해주고 터뜨리고 몇 마리 더 정리하고 여기서 크게 터뜨리고
여기도 크게 터뜨려 줄게요. 아, 두 번째. 아, 잠깐만. 자, 신중해야 돼요. 이거를 터뜨려서 밑에를 처리를 할 거예요. 갑시다. 오케이. 성공적. 얘는 회수하고. 오케이. 다시 옆으로 보내고. 된 것 같은데? 빨리 감기. 여기 터트려주고. 어, 배수. 배수. 예. 챌린지까지 성공했습니다.